자, 그다음은 66번 계산 문제예요. 등속 흡입을 위한 흡입량을 계산하는 건데 엄청 복잡하게 지금 나와 있죠. 자, 일단 여러분 흡입량이니까 보니까 여기 뭐 리터 퍼 미니트로 일단 유량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재 보시면은 공식이 나와 있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 공식을 풀어서 조금 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Q는 AV죠. 그죠? 그래서 A는 뭐가 될까요? 네, 원형관이면 4분의 파이 D의 제곱이 되겠고, 그다음에 V면은 유속 V가 들어가게 돼요. 자, 여기까지 계산하는데 우리가 유량은 보시면은 단위가 시간분해, 그러니까 여기서 리터니까 부피 퍼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피에 관해서 어떤 보정을 해줘야 되냐면 온도와 압력에 관련돼서 여러분 보정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온도 보정은 어떻게 해주면 되냐? 자, 지금 보시면은요. 자, 건식 가스 밑에 흡입 온도가 20도시고 배출 가스 온도가 125도시예요. 그럼 우리 어떻게 맞춰주냐? 온도 보정을 하는데 항상 기준은 우리 어떻게 했냐면 항상 기준은 건가스의 표준 상태가 기준이었는데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지금 건가스, 그러니까 건식 가스 밑에 흡입 온도가 20도시이기 때문에 표준 상태, 그러니까 0도시 1기압이 아니고 요 건식 가스 미터에 맞춰주셔야 돼요. 그래서 125도시가 아니고 20도씨가 되니까 우리 125도씨를 20도씨로 먼저 온도 보정을 해주는 거죠. 절대 온도를 맞춰줘야 되니까 여기 273을 다 더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원래는 배출가스가 125도였는데 이제 건식가스 밑에 들어갈 때 온도 20도씨로 이렇게 맞춰줬고요. 그 다음에 무슨 보정, 압력 보정 해주셔야 되죠. 보통 압력은 어때요? 우리 부피와 온도는 비례하지만 압력은 반비례하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은 이제 대기압 상태를 여기 위가 아니라 아래에 반비례하니까 바꿔서 대기압을 여기 밑에다가 맞춰주시고 위를 실제 기압으로 맞춰주셔야 돼요.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 밑에 기압은 대기압이 아니고 이제 우리 뭘로? 건식 가스미터 기압이, 절대 기압이 들어가야 돼요. 건식 가스미터에 절대 압력이 들어가야 되고 위에는 지금 배출가스에, 그러니까 실제 절대 압력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온도랑 압력은 이렇게 위아래 바뀐다고 설명을 드렸으니까 그걸로 보시면 돼요. 근데 우리 절대압이라는 거는 절대 압력은 대기압 더하기 게이지압이죠. 자, 그거를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래서 여기 건식 가스미터의 절대 압력 그러면은 여기 보시면은요. 건식 가스미터의 흡입가스 게이지압이 있고, 그 다음에 측정점에서의 정압이 있고, 압력 보시면 대기압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 이걸 어떻게 맞춰주시냐? 이렇게 맞춰주십니다. 자, 지금 요 밑이 건식 절대 압력이잖아요. 그래서 대기압이 얼마예요? 765죠. 자, 765에다가 게이지압, 그죠? 건식 가스미터의 게이지압 1을 더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건식 가스미터의 절대 압력이 되는 거죠. 위에는 이제 어떻게 넣어주시면은 실제 압력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실제 이제 배출가스의 절대 압력을 넣어주시는데 여기도 마찬가지. 절대 압력은 뭐에다가 대기압에다가 이제 게이지압을 넣어주는데 여기서는 이제 정압을 측정점에서의 정압이 게이지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걸 넣어주십니다. 자, 그리고 주의하셔야 될게 여기서는 건식 가스미터기 때문에 우리가 수증기 압력을 고려하지 않았지만 만약에 습식 가스미터다 그러면 여기서 또 마찬가지로 우리 습식에서는 습식 수증기 압을 이렇게 빼주셔야 된다는 거 그것도 하나 체크를 해주세요. 지금은 건식이니까 지금 수증기 압은 없어요. 자, 이렇게 넣어주셔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뭐가 있냐면 배출가스 수증기 중에 부피 배폭률이 나와죠. 이게 왜 나올까요? 자, 지금 우리가 이렇게 계산을 한 거는 뭐냐면은 가스긴 가스인데 수분을 포함한 가스, 습식 가스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수분을 또 건식으로 맞춰줘야 되니까 수분을 빼줘야 되겠죠. 그래서 1에서 수분 백분율을 이렇게 빼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1 빼기. 그렇게 이렇게 계산한 식이 교재 해설에 나와 있는 식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맞춰서 여러분 계산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되게 복잡해 보이지만 지금 결국에는 Q는 AV에서 뭘 해주고 먼저 습식을 건식으로 맞춰주고 그다음에 온도 보정해주고 압력 보정해주고 그다음에 교재 보시면은 아마 또 숫자로 6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이라고 돼 있을 거예요. 이거는 단위 환산해 주는 거예요. 단위 환산. 아마 보시면 그래서 여기 아마 교재에는 여기
D가 지금 밀리미터 단위로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여기는 지금 리터잖아요. 그래서 먼저 밀리리터를 미터로 바꾸고 그 다음에 또 요게 미터 퍼 세크로 들어가 있는데 요것도 뭘로 바꿔줘야 되겠어요? 네, 세크를 미니트로 바꿔줘야 되겠죠. 그래서 그거를 환산한 값이 결국에는 6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이 돼요. 근데 요거는 여러분 따로 안 하셔도 되고요. 우리가 단위를 제대로 넣어두면은 그 다음에는 요 단위 맞춰서 환산만 해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 뒤에 단위 환산 숫자는 뺄게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Q는 AV에서 이제 수분을 건조가스로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온도 보정, 압력 보정 해서 구한다는 거 기억을 하시면은 엄청 복잡한 식이 이렇게 간단해졌습니다. 자, 그럼 이제 숫자만 넣어주시면 돼요. 자, 4분의 파이 D가 뭔가요? 여기 보면은 노즐의 내경이에요. 6mL인데 저는 바로 뭐로 넣을 거냐면은 미터로 넣을게요. 0.006m 제곱. 그 다음에 속도는요. 속도가 지금 유속이 7.5m per sec라고 그랬죠. 자, 그리고 온도 보정. 자, 우리 125도를 표준 아니고 건식 가스미터 기준으로 이렇게 20도씨로 맞춰줬고요. 그 다음에 압력은 반대로 넣어준다 그랬죠. 765 더하기 마이너스 1.5의 실제 절대 압력을 가스미터의 절대 압력 이렇게 맞춰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분량을 빼줍니다. 그래서 1 빼기 지금 보니까 수분의 지금 부피 백분율, 수증기 부피 백분율이 10%라고 했으니까 우리 XW가 0.1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계산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 단위가 어떻게 나와요? 큐빅미터 퍼 세크로 나오죠. 그걸 우리가 이제 리터 퍼 미니트로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뭘 곱해주시면 될까요? 자, 큐빅 미터 퍼 세크니까 우리 큐빅 미터를 뭘로 리터로 바꿔볼게요. 그래서 1000을 곱해주죠. 그 다음에 세크를 뭘로 미니트로 바꿔줘야 되니까 1분은 60초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단위 환산까지도 다 하시게 되면은 값이 8.4가 나오네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되게 복잡해 보이지만 기본은 Q는 AV이다 그렇게 기억하시고 푸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 주의하셔야 될 게 항상 우리 뭐 가스미터도 그렇고 항상 공정에서는요. 기준이 습식 아니고 건식가스 기준이고요. 건가스 기준이고 그다음에 항상 뭐 우리가 배출될 때는 온도가 엄청 높잖아요. 근데 그게 항상 표준 상태로 이렇게 보정을 해주셔야 돼요. 0도씨 일기야. 근데 여기서는 이제 건식 가스미터가 표준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다르게 이제 20도씨 기준으로 이렇게 바꿔줬지만 항상 표준 상태가 건식 가스를 기준으로 한다는 걸 여러분 기억을 해두시고 문제를 푸시면은 이런 복잡한 계산 문제 나와도 큰 무리 없이 온도 보정, 압력 보정 하실 수 있을 거예요.